지금 여기에서 종결 지으라. 아무리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어차피 한번 풀고 가야 할 내 삶의 몫이라면 바로 지금 이 생에서 풀고 툭툭 털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. 다음으로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마라. 지혜로운 이는 괴로우면 오직 그때만 괴로울 뿐 그 다음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어리석은 이는 그때도 괴롭고 지나가도 여전히 괴롭다.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되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마라. 어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마음에서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라. 분노할 일이나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나 한동안 괴로워했더라도 그때가 닿으면 거기에서 종결짓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.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?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갔는데 아직도 증오와 질투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? 그 감정을 거기에서 끝내라. 다음 순간까지 끌어안고 가게 되면 그 마음이 내 삶을 다치게 한다. 언젠가 그 끝맺지 못한 업보의 흔적이 되살아나 갑으로 나를 집어삼킬 것이다. 부처님께서 꼬산비에 계시던 어느 날 부처님을 증오하던 왕비 마간디아는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부처님이 탁발을 나오실 때마다 뒤를 따라다니며 온갖 욕설과 비방, 침을 뱉는 등 거친 행동으로 못살게 굴었다. 이해 안 한다는 부처님께 이 도시를 떠나자고 간청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절하며 말씀하셨다.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. 무르수행자는 문제와 소란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떠나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머물면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.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. 삶의 성숙과 깨달음은 문제를 통해 온다. 그 문제를 거부하지 말고 허용하라.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허용하겠다는 뜻이다. 중요한 사실은 문제를 거부하거나 문제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문제가 내게 온 것을 허용한 채 그 문제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선택할 때 그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된다는 점이다. 그렇다. 문제를 받아들일 때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.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업장 소멸이 일어난다. 그 문제를 받아들여 해결된 뒤에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. 삶의 찌꺼기를 남기지 마라. 이번 생의 일은 바로 이 생에서 마무리를 지으라. 지금의 일은 바로 지금 종결짓고 넘어가는 것이 가볍다. 짊어진 업장의 무게가 없는 이라야 이 텅 빈 태호공의 법궤를 자유로이 날 수 있다.